안녕하세요. 지리산 삼면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대부분이 다들 잘 알고 계시는 풀이지만 새비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새비름은 주로 밭에 자생을 하고 또 밭둑이나 빈 길가에 빈 공터 같은데 그런 데서 흔하게 자라는 잡초입니다. 생명력이 질겨서 뿌리채 뽑아서 뿌리가 하늘을 보게 엎어두어도 잘 말라 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놔두면은 잎은 시들시들해지고 줄기는 쪼글쪼글해졌다가도 안개만 끼어도 다시 석기를 빨아들여서 다시 통통해집니다. 작은 씨방 안에 모래알 크기의 자잘한 씨앗을 엄청 많이 맺어서 번식을 하는데 그 씨앗을 맺고 있으면서도 가을까지 계속 꽃을 피웁니다. 그러면서 계속 씨앗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번식력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번식을 합니다. 새비름은 이렇게 연한 부분을 서양에서는 샐러드로도 먹고 우리나라에서는 나물로도 이용하고 또 풀 전체를 약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제 이 새비름은 흔한 풀이지만은 약효는 굉장히 좋아서 오랫동안 먹으면은 장수한다고 해서 장명채라고 부릅니다. 약명은 마치현, 이제 씨앗은 마치현자라고 하여 약용을 하는데 세종대왕 때 편찬한 향약 집성방에서는 마치현의 효능을 눈이 어두워지거나 대변 소변이 안 나올 때 또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는 한열 그리고 해독, 살충, 갈증, 종기, 악창, 흰머리 예방, 사마귀, 발바닥이 마르면서 터는 병, 여드름을 치료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맛은 시고 성질은 차가운 약초인데 이제 오랫동안 먹으면 장을 기름지게 해서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게 한다고 해서 이제 구황식물로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이제 센 것을 접을 짜서 복용을 하면은 뱃속에 있는 촌충과 기생충이 죽어서 몸 밖으로 배출되고 오래 복용을 하면은 장수하면서 머리카락이 휘어지지 않는 그런 효능이 있고 새비름 생즙으로 얼굴을 씻으면은 얼굴에 나는 여드름이 낫는 그런 효능도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이제 악창을 낫게 하고 대소변을 잘 나가게 하며 쇠붙이에 다쳐서 생긴 상처를 치료하며 갈증을 먹게 하며 여러가지 벌레를 죽인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동의학 사전에서도 심경, 대장경에 작용을 하며 열을 내리고 독을 풀고 의혈을 없애고
벌레를 죽이며 오줌을 자르게 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리 실험에서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강심작용, 혈압을 높이는 작용, 또 균을 죽이는 억균작용, 자궁을 수축시키는 작용, 피를 먹게 하는 지혈작용 등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장염의 예방치료에 주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오래전부터 새비름을 구황식물로 먹었는데 조선의 구황식물과 식용법에서는 부드러운 줄기와 잎을 따다가 데쳐서 무쳐 먹고 흉년에는 곡식과 섞어서 밥을 지어 먹고 그렇게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에 채취해서 데쳐서 말려가지고 묵나물로 보관을 해놨다가 겨울철에 나물로 먹으면 별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가에 흔하게 자라는 새비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